안녕하세요.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너무 창피하다 지금. 너무 창피한데? 실손과 전액보험의 차이가 뭐예요? 실손 의료비는 실제 보험 병원에 갔을 때 납입한 금액을 말하고요. 정액 보험은 이제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을 말하는데요. 이 부분은 수술비나 진단비 아니면은 뭐 보통 아시다시피 이대질환에 속해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. 혹시 약관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약관이 책자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. 이 부분은 우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만 보셔도 약관을 다 보셨다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손의료보험은 7월에 개정된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? 큰 변화로는 보험료 할증 할인이 되는데요. 이 부분은 개인마다 이제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되고요. 그리고 재가입 주기 시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가 됩니다. 지금까지 보험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 뭐야 여기 다 있어? 나 사무실 비니 퇴근 시간인 줄 알았어. 잘하고 있는 거야? 사장님? 이제 막 시작했어요. 네. 이제 시작했는데 뭐 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? 빨리빨리 해. 잘 좀 해. 네.